이게 그러니까 그 일단 그 x에 있고 y가 뭐가 있어서 1, 2, 3, 4가 있으면 그다음 2, 4, 6, 8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 일단 대응이라고 불러. 대응은 이제 짝이 맺어지다. 뭐 어려운 좀 단어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말해. 대응이 되었다는 이제 연결이 되었다인데 연결이 되는 상태에 따라 종류가 좀 달라. 이제 나중에 연결을 하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이게 종류가 달라 보여. 사과가 다 똑같은 사과지 뭐가 다르냐? 다르잖아. 근데 맛도 다르고 또 색깔도 좀 다른 경우도 많고 얘도 그래. 뭐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대응 짝이 맺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달라. 함수라는 것은 X에 있는 원소 하나에다가 Y에 있는 원소 하나를 연결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 연결 또는 대응하는 규칙, 기타 등등등이란 말로 좀 써놨는데, 다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아무튼 연결이 된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가. 자,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엔 룰을 잘 지킨 거지. 1 하나에 2 하나, 이제 2 하나에 4 하나. 2번은 룰을 잘못했어. 1 하나에 A도 걸려있고 B도 걸려있지. 이러면 이거는 함수로서는 탈락이야. 연결은 되어 있긴 한데, 얘가 함수라고 안 불러. 또 노는 사람이 있어도 안 돼. 꼭 X가 있으면 Y도 반드시 있어요. 기억하자. X가 있으면 Y도 반드시 존재한단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3번. 이거는 괜찮아.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라고. 그러니까 기억해. 이쪽이 여러 개 걸쳐 있는 건 괜찮은데, X가 두세 개 나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이거는 괜찮아. 이것도 함수예요. 자, 네 번째. 얘는 함수일까?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이 잘돼 있거든. 5번도 X가 하나 있으면 Y가 하나 있고, X가 하나 있으면 Y가 하나 있어서, 노는 사람 없이, 한 번에 두 개가 되는 사람 없이 굉장히 잘 나가요. 일단 그래서 함수와 대응을, 이건 다 대응이야, 근데. 함수랑 대응의 의미가 뭐 차이가 있는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어. 좀 디테일하게 갈게. 자, 그러면 함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류가 또 있어. 내부적으로. 사람도 키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또 안경 쓴 사람, 안경 안쓴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함수 1, 2, 3, 4가 있고, y가 a, b, c, d가 있을 때, 연결이 됐다고 좀 생각해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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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는 건 방향이 있다. 좀 중요한 내용이라. X에서 일단 Y로 화살이 가도록 그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1123344 가는 것도 있고 쭉다 그냥 한 군데로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가 연결돼 있으면 1대 1이다 이렇게 불러. 한 번에 하나씩 연결돼 있으면 1대 1. 얘도 1대 1,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1대 1은 아니야. 그러니까 1대 1의 의미 알겠지, 그지? 깔끔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파트너가 한 번에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네 사람이 한 곳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요곳은 1대 1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이건 이따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야. 1대 1 함수, 이렇게 불러. 1대 1 함수.
자, 1대1 함수 중에서 조금 더 특수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똑같아. y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에 다 맞았어. 이러면 이거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즉, 대응이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화살에 맞았다는 뜻이고, 얘는 그게 안 돼. 왜냐면 노는 사람이 2가 있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진 않고, 이 사람은 1대1 대응이라고 잘도 부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들어가. 자, 그 중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니까 이거를 항등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세 번째는 세 가지 호칭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어. 나는 나로 가는 거야. X가 X로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 조금 이따가 밑에다가 다 적어줄게. 요거 이제 문자로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바꾸기 전에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좀 소개하는 거야. 얘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 여기서 상수란 뭐 y는 2, y는 3 같은 그런 함수를 원래 말하는데 얘가 무슨 특징이 있냐면 0일 때도 2, 1일 때도 2, 3일 때도 2 계속 이거든. 한 사람만 계속 지향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같이 들어있어서, 영어로는 요거를 이제 콘스턴트. 근데 영어 의미가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 여기서 콘스턴트는 변함이 없다. 답이 한번 정해지면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와도 되게 좀 통해. 상수함수는 얘네들이랑은 좀 달라. 자, 이때 여기에서 이쪽을 X라고 하고 이쪽을 Y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린 모든 그림은 전부 다그 표현을 써서 그리는 게 가능해. 되는 거야. 이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 1, 2, 3 번호 매길게. 출발이 서로 다르잖아? 출발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하나는 X1에서 하나는 X2에서 출발하면 도착 지점도 서로 달라야 해. 그게 이제 1대1 함수를 말하는 수학적 표현으로 변했단다. 출발이 다르면 도착도 다르더라. 출발이 똑같으면 도착 지점도 똑같겠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Y1, Y2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써도 괜찮은데, 이 표현보다는 FX1, FX2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물론 요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실컷 봐오던 기호이긴 한데,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 여긴 X1, X2, X3 이런 게 있으면, 여기 함수, 이렇게 화살이 있잖아, 이렇게. 함수를 상징하는 화살이 있어요.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X1이 F를 타고 온 결과, 이건 X2가 F를 타고 온 결과, X3가 F를 타고 온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단다. 앞으로 FX1, 2, 3 이런 게 나오면 Y 좌표라고도 읽을 거고, 계산한 결과라고도 읽을 거고, 함수의 값이라고도 할 거야. 알겠니? 예, 여기는 무슨 좌표? X 좌표인 거고, 또는 시작 값이라고도 부를 거야. 때로는 입력하는 값이라고도 불러. 다 그게 그거야.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서로 다른 단어들이란다. 네,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대1 대응이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아까 그랬지? 아, Y쪽에 있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에 맞은 경우에야 비로소 1대1 대응이 될수 있다고. 한 번에 하나씩 연결된다는 이 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뭐냐면, X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쏴가지고 화살에 매기면 Y에 있는 원소가 싹 된다. 뭐 이런 느낌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요것은 1대1 대응. 요두 마디 합쳐서 1대1 대응을 상징하는 말이 돼. 자, 지금은 항등함수 말하는 거좀 보여줄게. 항등함수란 시작도 X이지만 끝도 X여야 한단다. X를 넣었더니 X가 도로 나오더군요. 1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2가 되고 3을 넣으면 3이 답으로 나와줘야 돼요. 요게 이제 항등함수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좀할수 있겠고, 아까 상수함수는 이제 이런 느낌이
되어 있는 시기다라는 얘기는 아까 했었어.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그래프,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금방이지? 정리 잘하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 조금 더 얘기해 줄게.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에 뭔가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서 Y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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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 역이라고 불러. 여기서 역이라는 말은 집합이란 뜻이거든. 아니면 어떤 범위. 범위나 집합을 말하는 말이야. 정의라는 것은 무언가 이제 존재하게 만들어준다. 정해준, 의미를 정하는 역할을 좀 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고, 얘는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 예, Y를 공역이라고 불러. 역이란 이제 집합이고 모임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공역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Y는 원소 전부를 여기를 상징할 때 쓰는 얘기고, 이 중에서 치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치역은 공역 중에서 화살에 맞은 사람들만 말하는 거야. 치역이랑 공역 중에 뭐에 맞은 사람? 화살에 맞은 사람만 치역이라고 불러. 여기서 치역이 누구냐 그러면 A, B, C, D, E까지가 치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공역은 맞았든 안 맞았든 Y에 있는 사람 전부를 호칭하는 말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F라고 이제 기호를 쓰기로 했잖아. 연결해주는 저 사람이 함수라고. 그래서 1이 함수를 타고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B. 2가 함수를 타고 들어가서 나온 결과는 A, 2, 3이 함수를 타고 들어가서 나온 결과는 C. 이렇게 표현하거나 1이 F를 타고 가서 B가 되었어요. 2가 F를 타고 가서 A가 되었어요. 3이 F를 타고 가서 C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요 자리는 누구의 자리? 요 자리는 바로 X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초록색 자리는 누가 오는 자리? Y가 특히 이제 치역이 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은 딱 맞겠어.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표현도 써.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함수더라고요.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날아갑니다. 이런 의미도 자주 쓰고 있어. 이미 너가 다 아는 얘기인가? 언니 정도. 아, 좋아요. 아, 그게 정상이라서. 이게 다 중1 때부터 내려오던 얘기인데, 혹시 처음 듣는 것 같다면 중1, 중2 때 놓친 게좀 있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 만회를 좀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는 함수를 말하는 식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이 식의 탄생 배경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졸리니? 좀 이따 할까? 아, 잠깐 스탑 시킬 수 있어. 자, 화살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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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요. 근데 이 F라는 사람이 뭔가 자신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계속 곱하기 2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야.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곱하기 2를 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거야. 영어로 function의 약자인 F인데 이건 기능이란 뜻이야. 동양에서 이제 함수라고, 우리나라에서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걔를 식으로 만들려면 X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니셜 X라는 것을 기억해라. Y쪽에 있는 사람은 이니셜 Y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X쪽에다가 1을 곱했더니 무엇이 나온다? Y가 나옵니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때요? 뭐 나쁘지 않은지요? 괜찮냐? 이게 바로 함수를 표현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라는 사람과 함수의 식은 원래 좀 다른 거야. 이게 함수이고, 함수식은 이렇게 생겼고. 뭐 아까 Y 자리는 이제 X가 F를 타고 간 결과란 뜻이므로 Y 자리를 FX로 쓰는 건 괜찮아.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은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부르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fx든 ex가 있으면 이 글자 f는 함수를 말하는 것이고, fx는 치역을 말하는 것이고, 알겠음? 그리고 fx든 ex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함수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꼬치꼬치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정의 역을 얘기하는 거란다. X는 무엇이라고요? 정의 역. 이런 이제 명칭을 하나씩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로 한번 가볍게 좀 해석해 본다. 알겠느냐? 그렇게 좀 이해해 주고요. F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함수, 즉, F가 같아. 함수가 같아. 에, 뭐, F라고 이름 지어도 되지만, G라고 이름 지어도 돼. 뭐, 이제 이름은 지는 방법은, 뭐, 이렇게 보통 FGH를 많이 써. 그러니까, 1이 2가 되고, 뭐, 2가 4가 되는데, 여기다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야. 이 녀석에다가, 강아지 이름처럼. 이름 너 맘대로 지어줘도 막 괜찮아. 보통 사람들이 F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주지만, 이것은 마치 소똥이, 개똥이 같은 이름이라서, 뭐, 좀더 예쁜 이름 지어주고 싶으면, toTimes라고 함수의 이름을 지어주고 toTimes에 1 하면 이제 1을 toTimes 하자라는 뜻으로서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좀더 뭔가 사람이 말을 그냥 편안하게 읽는 것처럼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어. 자, 함수가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같다면 1이 만약에 이 함수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답도 똑같아야지 뭐. 그래서 함수가 같다면 치역도 서로 똑같을 것이다. 요것은 함수의 식이 같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요게 이제 함수식이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그내 말은 이쪽을 상징하는 용도로 한번 써봤어요. 아니면 치역이 같아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왜냐면 fx는 x가 들어가서 나온 오른쪽의 값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제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쓰고, 실제로 우리가 책에 있는 걸 계산할 때는 식이 같아, 치역이 같아인 fx, gx로 고친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 자, 예를 들어볼게.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야. 이때 fx는 절대값 x이고 gx는 x의 제곱이야. 이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지 알아봐라. 그럼 아까 집어넣은 숫자가 똑같으면 나오는 답도 똑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1이 나오겠지? 이쪽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고? 오, 똑같네. 0 집어넣어봐. 0 나오지. 또 1을 집어넣어봐. 1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함수는 완전히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다만 x의 범위를 이렇게 주지 않고 X가 모든 실수다.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온다면, 이 둘이 항상 같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땐 아니야. 이런 조건일 때는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래프 얘기해주고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좀 이해 진행해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잘 그려왔지. 중1 때는 이 직선, 이 그래프 많이 그렸고, 곡선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아. 그 식도 이제 ax와 x분의 a 있었는데, 맞아. 이런 게 그래프인데,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프라는 건, 점을 모아놓은 거야, 점을. 그래서 어떤 점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그게 뭔데? 근데 X는 X라는 장소에서 꺼냈고, Y는 Y라는 장소에서 꺼낸 건데, Y가 F, X가 되는 그런 어떤 식에 집어넣었을 때 서로 딱딱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고 마주 떨어지는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다. 그래서 집합 G를
이제 그래프로 부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를 이제 그림 대금 점을 찍게 될 테니까 부드럽고 유연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만 보고 함수인지 알수 없을까? 뭐 이런 이제 좀 궁금함이 생겨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거까지 얘기할게. 사실 아까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이 돼야 함수다 그랬어. 그거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x 값 하나를 정하면 y 값이 딱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x 값을 딱 하나 정하면 y 값이 딱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x 값을 하나 정하면 y 값이 나오게 되고, x 값을 정하면 y 값이 나오게 된답니다. 이건 함수야. 딱 하나씩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이런 거. 이런 거는 x 하나 정하면 y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서 y가 두 개가 돼요. 마치 이건 아까 x쪽 하나에 y가 두 개로 뻗어가는 거를 보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생긴 건 함수가 될수 없음. 다음에 동그라미 이것도 함수가 안 돼. 왜냐하면 x가 하나 있는데 y가 두 개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가 될수 없음. 이렇게 해서 이건 함수가 불가능해. 그러면 얘는 함수일까? 그래, x 하나가 정해지면 y가 딱 하나 나오니까 어디서든지 x를 하나를 구하면 y가 하나 나오니까 함수라고 할수 있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느리게 할 수는 없기에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자, 위에서 아래로 선을 하나 그려서 만나는 점이 두 개면 함수가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 두 개면 함수가 아니야. 좀 비록 그림이 좀 꺾여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면 함수야 라고 얘기가 가능한 거야. 알겠음.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그림만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란다. 네, 잠깐 기초 문제들을 좀 풀면서 지금 한 얘기들이 혹시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더 가자.